SBS의 대선주자 연속 인터뷰로 어제는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의장 순서였습니다. 국민의당과 반기문 전 총장 모두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예, 손학규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개혁회의의장은 어제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가 불가피하다며 연립 공동정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주권개혁회의를 기반으로 세를 확장해 개혁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연대대상으로 국민의당을 꼽았습니다. 국민의당은 뭐 지난 총선에서 제3당으로부터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같이 해나갈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에 대해선 정권 잡을 생각을 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지만 바른정당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과는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면서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개혁 의지가 있는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보수 수구 세력에 얹혀서 그저 적당히 정권을 연장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네. 개혁 세력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 겁니다. 개헌이 될 경우 적합한 권력 구조에 대해선 독일식 책임 총리에 의한 의원 내각제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보다 책임 총리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1공약은 일자리 천국이라며 재벌의 특권을 뿌리 뽑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